인천공항 가기 전 평택 도착 한잔하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1일 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금 부자, 달러 부자. 짜잔. 인천공항 가는 버스를 타러 평택시 버스 터미널로 갑니다. 버스 탑승했습니다. 평택에서 인천공항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무사히 도착해서 체크인하러 갑니다. 에어차이나가 M이라서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하네요. 빨리 체크인하고 라운지 가서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청두공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뛰어 뛰어 뛰어. 비닐 씌워도 붙여지네요. 감사합니다. 가방이 많이 덜어질 것 같긴 한데. 가방 없는 때문에 5분만 앉아계시다가 바로 들어가시면 네. 돼요. 비행기 타려면 한 1시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라운지 갈 건데 38번 게이트니까 여기 마티나 라운지 3편이 좀 가깝겠네요.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급하게 온다고 땀을 좀 흘렸는데 가서 밥도 먹고 샤워도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사원증인데 현대카드 M2카드면 마티나 라운지 연 2회 무료입니다. 한 번은 지금 쓰고 한 번은 연말에 수연이랑 해외여행 갈 때 그때 써야겠습니다. 마티나 라운지 도착. 설마 대기줄인가? 설마 제발 대기줄이에요? 네. 대기가 엄청납니다. 망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카톡을 쓰려나. 동편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저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큰 이유는 서편에는 샤워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비행기 타기 전에 샤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청두 공항에서는 못 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가서 샤워하러 갑니다. 마티나 라운지 동편 도착. 제발 웨이팅 없어라. 대박, 웨이팅 별로 없습니다. 대박 대박.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샤워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 이용하실 수 있나요? 아, 예예. 지금은 대기해 주셔야 되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20-30분 정도 걸리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진동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샤워 이용할 수 있고 한 20-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 땀을 많이 흘려서 일단 밥부터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음료수도 종류별로 많습니다. 저는 나랑들을 좋아하니까 나랑도 하나. 수현이가 김치찌개 꼭 먹어달라 했으니까 김치찌개 먹어보겠습니다. 치킨과 볶음밥도 들어가보겠습니다. 치킨을 좋아하니까 볶음밥도. 청도 배는다면 잘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든든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같은 맛집인데 저번에 한국 가면서 수현이랑 여기 갔었는데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전히 맛있습니다. 주방장 그대로네. 뭔가 내 돈 내고 들어오면 좀 아까운 느낌인데 카드사 무료 이용 가능하니까 진짜 최고. 그리고 동편에서는 샤워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무엇보다 최고입니다. 탑승 20분 남았는데 이제 샤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샤워장 잘 돼 있습니다. 10분만 후딱 씻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개운하다.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아, 이거는 잃어버리신 건가요? 앞에 거를 잃어버리신 네, 건가요? 안 잃어버렸는데요? 작은 거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어, 잠시만. 아, 여기 있구나. 아, 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예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항공권이 가방에서 찢어졌었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잃어본 적이 없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수현이한테 또 한타 혼날 뻔했네. 하. 지금 한여름이 아닙니다. 한겨울입니다. 무사히 탑승했습니다. 중국 항공은 처음인가? 들어오면 다 니하오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십니다. 배경음악도 중국풍의 음악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비행기 자체는 크지 않고 좌우 세 좌석씩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차이나가 한국의 대한항공급이라고 하니까 안전하게 도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근데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없습니다. 비행기에 충전 포트 없는 것도 처음 보네. 치킨 라이스입니다. 에어차이나 기내식이 만없기로 유명한데 과연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에어차이나 생각보다 탈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충전하는 포트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또 생각보다 저랑 잘 맞습니다. 직원분들도 진짜 친절합니다. 카트만두. 카트만두. Try find my bag or not. Yeah. Your country is Korea. Korea. You want to stay here? No, I just wanna go out actually. You want to go out? Do you have the hotel information? No, no. Oh, no. Maybe you can't. My workmate will find you at the customers. Okay, okay. I will go there. You can try. Okay, thank you. 일단 제가 환승 호텔 예약을 못했는데 여기서 레이오버로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저기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나갈 수 있으면은 booking.com에서 지금 빨리 예약을 해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호텔을 예약해도 밖으로 내보내줄 확률이 반반이라고 합니다. I didn't make any reservation for hotel, but can I go out? Maybe you have to ask the immigration officer. I'm not sure. Can I find my bag? You don't need a clear bag. You can just go to upstairs to the boarding gate. Okay, your luggage is to the final destination to Kathmandu. Okay. 펜다의 도시 청두 공항을 나왔습니다. 공항 나오기 성공. 여기 공항 밖에서 투숙하시는 한국인분들이 계셔서 같이 일행이라고 하고 비자를 받고 나왔습니다. 일단 4층에 가면은 프리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 좀 얻어서 어디 갈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하오, can I get Wi-Fi? Oh, Wi-Fi machine? You can use your passport to take Wi-Fi. Wi-Fi 머신을 찾았습니다. 한국어 있네. Passport. 이런 거 하면은 내가 뭐 검색했는지 중국에서 감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스캔을 하는 중입니다. 와이파이 걸어 나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환전소도 양아치다, 양아치. 환전 한번 하는데 커미션을 $6를 내는다고 합니다. 중국도 위안화로 좀 바꿔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How much does it cost for one day? 지금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여기 호텔 뭐 숙박객을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공항에 그냥. Please show me the room. Tomorrow in the morning, before 7 a.m. you drop me here. Okay, okay. You promise? Okay. Okay. 호텔을 예약했는데 안전할 거라고 믿고 가보겠습니다. 호텔까지 무료로 데려다 주고 내일 아침에 공항까지 태워준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겠죠? 아, 너무 무모한가? 자, 이제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가는 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잠시 뭐 놔두고 왔다고 하고 차 좀 돌리자고 해서 바로 내렸습니다. 아, 너무 무모했어.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세연이한테 돌아가야지. 물이랑 제로 코크. 위안화가 없어서 카드로 결제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제 성공. 가서 편집이나 해야지. 청두 공항 대박입니다. 여기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되는 중. 지금 11시 반쯤 됐는데 배가 고파서 식당 뭐 먹을 게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편집 좀 하다가 배가 슬 고프네요. 공항 안에 진짜 할 거 없다. 맥도날드 발견. 햄버거 잘 안 먹는데 괜히 다른 거 먹으면 좀 맛이 안 나아질까봐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빅맥과 제로콜라. 인천에서 네팔 카트만두 갈 때랑 카트만두에서 인천 올 때 에어차이나를 예약하면 청두공항 환승 호텔을 제공해 줍니다. 네팔 갈 때는 만실이라서 예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 카페나 이런 데 찾아보면 청두공항은 호텔을 예약하더라도 레이오버 시간이 14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이미그레이션에서 잘 안 내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호텔은 따로 예약은 안 했는데 이래저래 나가보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나와서 시내 구경이나 하고 올까 막 찾아보다가 메트로나 공항버스를 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왕복하면 4시간이라서 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여기 펜더가 유명하거든요. 낮이었으면 펜더를 보러 무조건 나갔을 텐데 밤에는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항 내에 있는 호텔로 찾아갔는데 거기도 다 만실인 겁니다. 카트를 끌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호텔 호객 행위를 하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무료로 이제 픽업 서비스까지 해준다라고 하고 그래서 혹해서 차까지 탔습니다. 차까지 타고 가다가 도중에 불안해서 그냥 내렸습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자더라도 뭔가 마음 편히 잘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은 공항에서 노숙하고 이렇게 카트만두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았으면 나가서 자고 했을 텐데 그리고 다른 나라였으면은 무조건 나가서 조금이라도 구경하고 잤을 텐데 뭔가 중국은 뭔가 좀 아직 저는 좀 못 믿어
쑥스럽습니다. 이제 공항 노숙을 하기 위해 양지 바른 곳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학생 때 해외여행 많이 다닐 때 공항 노숙 많이 했었는데 공항 노숙 10년 만이네. 수현이 놔두고 혼자 놀러 왔는데 아껴야지. 양지 바른 곳 발견. 여기서 누워야겠다. 너무 젖었습니다. 지금 6시 10분인데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좀 갔다가 가기 전에 뭐 충전 좀 하고 비행기 타러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젖었어. 아, 이 완전 양지 바른 곳을 너무 잘 골랐어. 노숙 동지들 꼬라지가 완전 거지가 따롭네. 청두공항 노숙하시는 분들 여기 추천합니다. 굳이 노숙은 하지 마시고요, 호텔에서 주무세요. 히말라야 트레킹 하기도 전에 에너지를 다 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공항 자체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담배 피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진짜. 화장실 변기 쓰레기통에 보면 담배 꽁초도 진짜 많습니다. 야, 공항에서 누가 담배를 피는 거지? 중국이라서 가능한 건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사서 대충 먹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그래도 나름 통일이네. 아, 빨리 네팔로 가고 싶다. 중국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되게 샌드위치 맛있네. 어, 사람들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들어갈 수 있겠지? 중국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비행기 못 탈 뻔했습니다. 중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니하오. 카투만두. 어, 저기. You can hang here. You can hang here. What are you finding? Peking tag? You mean this one? 뭐가 문제지? 아, 불안하게. All good? Okay, thank you. 의사님이 짐을 보내고 이제 입국장으로 들어갑니다. 소화물 붙이는데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쫄았습니다. 원래 트랜스퍼 할 때 가방 태그를 붙여주는데 저는 그걸 어차피 소화물 붙일 때 다시 붙여주는 줄 알고 떼버렸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이 없어서 버리지는 않고 가방 안에 넣어뒀는데 다행히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줬습니다. 그거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탑승구 116번으로 갑니다. 아, 씻고 싶다 좀. 잘 자긴 했는데 샤워만 할 수 있었으면 딱일 텐데 인천공항에서 샤워 안 하고 왔으면 어쩔 뻔했노. 아, 밖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충전할 수 있는 포트도 있습니다. Thank you. 드디어 카투만두로 갑니다. 히말라야 기다려라. 체력적인 기분은 벌써 여행 끝난 기분입니다 지금. 힘들다 힘들어. 경유는 힘들어. 무사히 네팔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과연 제 수화물이 무사히 네팔에 한 개 도착할지 좀 의문입니다. 네팔 가서 수화물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이 보이는 거 보니까 네팔 거의 다 와가나 봅니다. 치킨을 먹었으니까 네팔에 갈 때는 포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포크는 밥이 없네요. 좀 맛있는데요, 이거 차이나? 굿? 굿. 어제 맥도날드도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면서 히말라야의 장관을 보고 있습니다.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